주디 갈런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첫인상은 누구도 두 번 줄 수 없다. 그러나 첫인상의 위력은 의외로 막강하다.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시간은 5초. 그 첫인상을 바꾸려면 60번의 노출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만큼 첫인상이 주는 힘은 엄청난 것이겠죠? 누군가에게 기분 좋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첫인상을 심어주는 나 자신이 되기를 바라보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산 FM 오늘의 진행을 맡은 소녀감성 DJ 예쁜손 인사드립니다. 일산 FM 미녀삼총사는 저를 포함해서 가희님 그리고 주디님과 함께하는 왕창 재미있는 수다, 줄여서 왕재수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름 재미와 정보를 나누는 고품격 라디오 방송입니다. 일산 FM 미녀삼총사들이 관심 있고 실현하고 싶은 꿈을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눠서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또 그중에 하나인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저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동호회만큼은 좋아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만족감이나 성취도도 아마도 높겠죠? 자,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눌 주디님과 가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앞서서 동호회에 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요. 알고 계시는 아니면 또는 참여하고 계시는 동호회가 혹시 있으신가요? 먼저 주디님. 바로 여기 일산 FM이요. 네, 마을 미디어 활동과 교육받고 시작했죠. 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횟수로는 네. 지금 2년째네요. 아니죠. 3년 됐죠. 3년이에요. 처음 벌써? 시작한 것까지 치면. 벌써 네. 그렇게 됐나요? 횟수로. 네. 3년 벌써. 3년.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에어로빅인데 매일 보고 거기에 네. 또 회비를 모으고 총무가 네. 있고 회식을 하니까 그것도 동호회 개념이겠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에어로빅 있네요. 여기 센터에서만 제가 제일 오래됐어요. 10년 이상 됐네요. 원로 네. 고참이신데? 네. 센터 이름이 바뀌고 주인만 바뀌었어요. 계속. 원로 고참이시면 좀 무슨 혜택이 있나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없고요. 그냥 과거 역사를 안다 이 정도. 네. 그럼 일산 FM이나 이런 그 지금 하시는 그 에어로빅 이거 하시면서 네. 되게 좋으셨던 거 뭐 있으실까요? 일산 FM은 마을 미디어 활동가로서 이제 우리 지역의 현안도 네. 이야기하고요. 하고 싶은 방송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에 맞는 그런 분들하고 함께 하고 이렇게 방송을 배우고 어디에서 방송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이런 기회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매우 드물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 어머 멋있다. 별걸 네. 다 하네. 그래서 방송 언거 써야 돼 하면은 이제 하나도 못해서 하면 되게 전문적이야. 그것도 네가 해? 이번에는 뭐 일본 불매를 주제로 방송을 했어. 근데 뭐 이거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간혹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서 밴드에 올리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좀 고민이 되네 뭐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슬쩍 자랑 아닌 자랑이지. 그럼 가희님께서는? 저는 그러고 보니까 예, 저도 이 일산 FM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저는 학원 강사 오래 했어서 예, 제가 끝나는 시간이 많이 늦었어서 동호회 활동 거의 못하다가 저번에 한번 이제 약간 모 정치인 좋아하는 동호회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예, 그거 조금 열심히 하면서 네. 좀 재밌게 활동했었던 것 같아요. 일산 FM 하면서 뭐 되게 재밌었던 기억 있으세요? 일산 FM을 하면서는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활력이 이렇게 하나씩 생겨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직장은 여러 군데 좀 다녔지만 직업이 한 가지였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나마 강사하다가 지금 학교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리고 교사 집단이라는 게 의외로 이렇게 약간 단조롭더라고요. 저 자체도 그다지 이렇게 변수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주위 네. 사람도 변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산 FM 와서 사람들 만나면서 여기는 이제 직업도 다양하고 네. 그리고 하는 일도 약간의 이 변수를 필요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 내에서도 또 여러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게 저는 좀 일산 FM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재미있는 점이에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또 그 사람들에게 다양한 것을 보면서 네네네. 즐거움을 느끼시는 네네네. 게 있구나. 사실 예쁜 손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예쁜 손님 봤을 때는 우리가 소녀 감성이라는 말을 괜히 붙인 게 아니라 그냥 딱 보면 예쁜 손님을 보면 아, 저 친구는 소녀 감성이다 라는 느낌이잖아요. 여리여리하죠. 네. 그리고 네. 또 피아노를 하고 있고 합창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어허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인상 그대로 가는 느낌인데 또 막상 또 대화를 해보고 방송을 해보면 아, 저 친구에게 저런 모습이 있네? 그런 약간의 의외성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네. 그런 게 저는 일산의 표현을 하면서 되게 이렇게 좋은 점이에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너무 좋다. 예, 예. 그리고 아. 그 사람의 다양한 면도 또 되게 예. 좀 멋있고. 예. 가희님이나 주디님 다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제 다양한 점을 접하면서 좋은 것들은 굉장히 장점들은 높이 세워주시고 단점은 사실 뭐 드러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각한다기보다는 좀 이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부각해주시는 그런 면이 있다고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한 팀이 된 게 너무 좋아요. 이런 게 바로 시너지 효과지요. 그렇죠. 네. 아,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일산 FM. 지금 이 활동과 그리고 합창단 활동을 이제 저는 하고 있거든요. 진짜, 네.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름도 되게 고급진. 바로크 오라토리오 합창단. 고급진. 내가 아주. 어떻게 이걸 기억하나 몰라. 너무 길고 어려워서. 사실 네임 그 이름값 때문에 그거는 있어요.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아 맞아요. 근데 실제로도 그래요. 실력이 있잖아요. 보통 동네 감사합니다. 뭐 일산 합창단 뭐 그런 거 아니라 그러니까 네, 되게 전문적인 그런 맞아, 느낌 맞아,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가 이제 고향 시민 대합창제를 나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13팀이나 나왔어요. 그래요? 예. 네, 근데 그 13팀이 사실은 다가 아니라 신청을 안 한 팀도 많아요. 꽤 많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런 뭐 종교, 뭐 교회 성가대 막 이런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 무슨 그 뭐 일산동 어머니 합창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일산동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 대로 한 거고 무슨 동 어머니 합창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무슨 동 합창단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지역별로 그렇게 예. 되어 있나 봐요. 활성화가 되어 있나 봐요. 고양시가 뭐 꼭 고양시에서 뭐 보조를 해주고 뭔가 도움을 주는 것을 떠나서 요즘 개인적으로 그런 열망이 이제 크다 보니까 많이 네. 생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건 진짜 좋아하는 그쵸? 것 같아요. 네. 뭐, 네. 네. 좀 이게 또 독창하고는 또 달라요. 합창은 또. 네 맞아요. 합창이 주는 네. 맛이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뭐 노래를 너무 좋아서 하기도 했지만 합창단 활동을 한 지 저는 이제 2년 차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2년 차밖에 안 됐는데 워낙 열심히 하니까 임원이시잖아요. 임원. 임원이니까 빠질 수도 없는데 근데 제 성격상 한번 뭘 그렇죠. 했다 하면 되게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편이라서 제가 어제 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얘기를 나온 게 이제 신입 단원들 뭐 환영식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이제 2년 차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언니가 너 한 5년 되지 않았냐. 하도 맨날 보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오래 한 것처럼 말씀을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존재감이 있으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인정받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언니 감사해 뭐 드시고 싶어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동호회 활동을 저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동호회가 혹시 있으세요? 제가 동호회를 몇 가지를 조사를 좀 해왔는데요. 네. 제가 조사해온 게 다는 아니고 들으시면서 또 첨가하실 게 있으시면 첨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음악에 관한 합창 동호회들 그리고 악기 동호회. 저희 하고 있는 이런 미디어에 관련된 무슨 이런 일산 FM 같은 동호회 아니면 제 주변에서는 그림책 읽는 동호회도 있더라고요. 예, 책 읽는 동호회. 예, 그리고 토론 동호회도 있어요. 댄스 동호회. 뭐 이거는 워낙 많으니까요. 댄스 동호회 저희 주디님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마라톤 동호회. 마라톤은 너무 힘들어. 진짜 많더라고요. 네. 호수공원 나와서 돌면은 다 물이 지어서 다 뛰어다니시더라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등산 동호회. 그리고 하나가 생각났다 갑자기 까먹었어요. 생각나면 얘기해주세요. 네, 생각나다가 갑자기 까먹었어요. 네. 뭘까? 네. 노래는 아까 했고.
악기에 관해서 뭐 악기들도 종류가 워낙 그쵸, 많으니까 그쵸, 예, 뭐. 그거 다 따지다 밴드, 보면 보컬이는 그런 밴드도 그쵸, 많이 해요. 밴드도 동호회고요. 예. 예. 중에서 생각나시거나 하고 싶으신 동호회. 저는 해루질 동호회. 해루질이 해루질 바다에 가갖고 아, 맞아. 이제 예, 주디님 좋아하시잖아요. 낙지나 조개, 아~ 골뱅이, 소라 이런 거 잡는 거 먹는 거. 예, 물이 이게 많이 빠질 때가 있어요. 네. 그래 가면은 이제 더 크고 좀 잡기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근데 아~ 개인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이런 동호회 가입하면 좀 더 장비도 전문적이고 그렇죠. 좀 더 안전하고. 여럿이 하면 그런 또 재미도 있지요. 아, 네, 그리고 네. 아까 얘기했지만 끝나고 항상 꼭 뭐 이렇게 걸치더라고요. 바로 잡은 걸로. 그러니까 회, 생선도 잡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 굉장히 다양하게 잡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면 뭐 잡아봤자 조개, 골뱅이, 소라 요 정도거든요. 아. 이렇게 동호회를 통해서 하면은 낙지도 잡고 더 다양해요. 생선도 잡아서 회도 치고 장비도 더 좋고. 안정감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호회가 아닌 저 같은 사람은 가면은 물이 많이 빠져도 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하는데 동호회 분들은 다 장비가 있으니까 여기 막 가슴 이상 사는 데까지 가서도 막 다 해요. 그래서 이게 조건이 다르다니까. 시력에 따른.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꼭 내가 거기 동호회가 아니더라도 그 언저리에서만 하더라도 좀 안심이 돼. 아. 예, 바다에 특히 이렇게 밤에 가면은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게 연극 동호회. 예, 연극 동호회가 일산에도 있다는 연기 거를 연기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들었는데 이제 개인들이 비용을 내고 각출을 해서 뭐 이렇게 무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비용이 또 많이 든대요. 어디서 보조를 받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런 꿈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게 노력이 아깝지 않고 비용도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네네. 거고 그런 거 보면은 아 그래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좀 기회가 된다면. 연극도 해보고 싶었으니까 연극도 연극 동호회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연기 잘하실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또 막상 무대 가면 다르지. 아니에요. 네. 저희가 본 주디는 그래도 기본이 네. 있지 주디는. 더 잘할 수 있다고. 더 잘할 수 있다. 노래가 술을 안 마시고도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뭐 노래 한번 불러봐라 뭐 하고 남들 노래 그런 데서는 그냥 대강해요. 근데 만약에 뭐가 내기가 걸렸다던가 뭔가 크다. 네. 그러면은 이제는 열심히 맞아요. 해야지. 눈빛이 변하시네요. 해루질 동호회 하니까 그거 생각나. 낚시 동호회. 아, 낚시. 맞다. 많죠. 낚시 네. 동호회. 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 동호회 많잖아요. 배드민턴 동호회, 네, 테니스 맞아. 동호회. 그렇게 따지면 야구 동호회, 아이고. 축구, 조기 축구. 모든 모임이 동호회인 거죠, 결국은. 그럼요. 맞아요. 친구들 네. 모임도. 맛집 동호회도 있고 요즘은 맞아. 네 사진 동호회도 있고 다양해요. 아, 정말 많다요. 네 다양해요.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적지 않아서 그런 거지. 네 요리도 부자별로 다 있어요. 맞아요. 한식, 일식, 양식 그 다 있어요. 자격증만 안 땄을 뿐이지. 네,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쿠킹 클래스 해갖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빠와 함께하는 이것도 있고 뭐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생 방학특강 이런 것도 있고 언젠가는 밥 먹으려고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옆에 쿠킹 클래스가 있어갖고 분명히 우리가 먹기 전에는 뭔가 모여서 막 하고 있었는데 밥 먹고 나오니까 그들도 드시고 있더라고. 이미 끝나고 맛을 보고 있더라고요. 주위에 되게 많아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카페만 있는 게 아니라 카페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쿠킹 클래스더라고요. 되게 예쁘게 잘 해놓는구나. 잘해요. 이렇게 많아요. 흔해요. 어딜 가나. 백화점에도 꼭 있고요. 문화센터 네. 그런 거에 다 있고 요즘 나 이거 아까부터 얘기한 스타필드 좋아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자주 가는 바람에 거기에도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아 이거 정말 우리 애들은 이런 걸 못했었는데 이런 거 애들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되게 부럽더라고요. 네. 공간도 넓고. 가인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동호회가 있으세요? 저는 주제에 안 맞게 계속 얘기하지만 오케스트라 들고 싶어요. 아 그때 말한 첼로 하고 싶어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첼로를 제가 도레미파 솔라시도도 못 치면서 나 이 얘기 왜 하는지 몰라. 아 시작이 반이라니까요. 아,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못하는 건 당연하죠. 그럼요. 배우면 가능한. 그거랑 토론 동호회 같은 거. 토론 동호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교 때도 약간 토론하는 동아리에 있었었기 때문에 좀 그러면서 꼭 내가 누구를 이렇게 말로 이기겠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다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내가 뭐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네네. 책을 읽으면서 얻는 지식도 중요한데 그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얻는 지식은 더 이렇게 저한테는 그 자극이 더 큰가 봐요. 그게 더 오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남죠. 그래서 네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운동 동호회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보시고? 아, 계속 얘기하지만 운동 동호회를 하고 싶어. 하지만 저의 능력이 되지 않아. 산악회잖아. 산악회. 산 좋아하니까. 아, 근데 이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솔직히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등산 동호회예요. 왜냐하면 저는 등산을 매주 가도 좋아요. 예. 예, 저는 비 오는 산도 좋고 뭐 눈 오는 산도 좋고 다 좋은데 소문이 너무 이렇게 흉흉하다 보니까 제가 북한산만 1년에 한 10번은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산도 가보고 싶은데 그게 예, 산악회 소문이 워낙 흉흉해서 들어가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하여튼 그래요. 예, 소리가 좀 가끔씩 안 좋은 소리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가기가 조금 저어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기저기 다녀보기는 하는데 네. 그것도 동호회라고 치면 동호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먼 산도 가보기는 많이 가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산 중에 제가 아직 안 가본 산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예. 근데 북한산은 정말 자주 가거든요. 근데 그 북한산에 가는 걸 방향을 좀 틀어서 딴 산을 가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렇게 제가 혼자 이렇게 운전해서 갔다 왔다 하기는 힘드니까 네. 맞아요. 그런 동호회를 활용하고 싶은데 좀 무섭더라고요. 하긴 북한산도 힘들더라고요. 예. 북한산은 워낙 좋은 산이라. 뭐 차로 네. 가서 주차를 하고 산을 타고 내려와서 다시 차로 오면 모르는데 대중교통 이용해갖고 갔다가 올라니까 너무 힘들어요. 뭐 잠깐이면 괜찮은데 전번에는 엉뚱한 길로 가갖고 되게 오래 헤맸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아침에 가갖고 집에 오니까 오후 5시가 넘었는데 이게 너무 다리가 아프고 힘드니까 잠도 네. 안 와. 너무 피곤한데.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힘들어. 피곤한데 잠이 안 와. 맞아요. 네. 되게 힘들어요. 예. 네. 참 희한한 경험이죠, 그거. 그 뒤로 한 번도 못 갔어요, 북한산. 한 번이 끝이든. 그래, 다시 한번 가보시기를. 가려고요, 밥 사갖고. 아니, 근데 진짜 북한산은 제가 이렇게 웬만한 사람 리드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코스를 웬만한 데 다 알거든요. 근데 아. 이제, 그러면 우리 가을에 등산 한번 같이 갈까요? 가을산. 가을은 단풍이죠. 네. 근데 네. 대답이 확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니, 대나무 정도는 괜찮은데, 우리가 대나무를 간다고 하고, 이상한 길로 가갖고, 막 그때 삐라를 보고. 북한인가 봬. 아, 북한산에 삐라 있어요. 아, 높아서 그런가 보다. 산이라서. 사람이 안 가는 길로 가갖고. 청소도 안 하는구나. 혹시 70년대 풍일 아니야? 아니에요. 최근 거였어요. 아, 계속 그렇게. 주소 삐라는... 왔어야 되는데, 네. 한 장이 아니라 조금 여러 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 아, 최근에도 삐라는 난리나 보네요. 몇 년 전이니까 예. 잠시 샜습니다. 아, 저는 하고 싶은 동호회가 아까 생각난 게 그거였어요. 여행 동호회. 아, 여행 동호회에서 하긴.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행도 사실 저는 이렇게 섬 가고 싶거든요. 우리나라 예쁜 섬이 많잖아요. 네. 전라도 쪽도 그렇고 그렇죠. 경상도 쪽도 그렇고 뭐 울릉도나 독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근데 혼자 가기 무서운 거야. 네. 가끔 이상한 기사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맞아. 가족들이 다 가려면 시간도 다 맞춰야 되고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날씨가 안 좋으면 울릉도는 뭐 독도는 진짜 가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맞아요. 배도 안 뜨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동호회를 통하면은 그래도 좀 나보다는 경험이 많고 맞아요. 그리고 네. 이런 정보에 더 민감하니까 네네. 좀 의지가 되잖아요. 그냥 네.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동호회가 뭔가를 네. 도전해 보고 싶은데 진입 장벽을 낮춰 주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고마운 거지. 근데 예,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동호회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악기 동호회거든요. 네. 리코더를 아. 그냥 아이들이 부르는 이제 그런 리코더긴 한데 이거를 이렇게 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네. 해서 제대로 그 바로크 시대 악기거든요. 리코더가 아, 되게 리코더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악기별 그 파트별로 해서 좀 제대로 리코더를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그냥 하면 되거든요. 예. 네. 네. 그게 우리가 문구점에서 사는 그 엔젤 리코더 그거예요. 네. 삼익 리코더 그런 네. 걸. 그게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길이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나 뭐 그런 걸 보면 길이가 일단 엄청 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되게 멋있어요. 맞아요. 소리가 달라. 좀 나가면 이제 리코더를 그리고 실제로 리코더를 가지고 연주해야 하는 연주인들도 있거든요. 나중에 유튜브에 기회가 되셔서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리코더 연주하고 찾아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연주자들이 많아요. 바로크 시대 악기라서 그게 연주도 되게 길고 어려운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않은 곡들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중세 시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로미오와 줄리엣. 그 니노 로타 그 그런 곡들 나오는 그 중간 그런 느낌들 있죠. 그런 거.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연주를 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거기서 약간 좀 더 나아간 게 플룻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악기 말고 그 좀 개량된 피리 같은 게 또 있어요. 그 아이리시 위슬이라고 하나요? 옛날에 타이타닉 그 주제가에서 나온 처음에 띠리리 하고 악기 나오잖아요. 그거 악기. 아. 그래서 그건데 그거 비슷하게 로맨틱하다. 네. 개량을 해가지고 그게 판매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되게 가격도 비싸지 않으면서 쉽게 배울 수 있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는 그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한 그 플루티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그걸 개량해가지고 그게 악기를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바구니까지 넣었다가 안 했어요. 왜? 몰라요.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제 수중에 돈이 없었나. 그게 혼자서도 독학이 가능한 거예요?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평을 읽다가 구입하는 거를 그거 결제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어느 순간 까먹다가 지금에서 생각이 났네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오늘 다시 장바구니 담으시겠는데? 근데 오늘 장바구니에 담을 게 워낙 많아서요. 어떡해. 여기서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종류의 동호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재미와 정보를 나누는 고품격 라디오 방송 일산 FM 미녀 삼총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또 계속 나눠볼 얘기는요. 이제 동호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동호회가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주디님 먼저 한번 생각해보신 게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 소속감, 연대감 그런 게 있죠. 그런 동호회가 있으면은 이제 실생활을 하고 접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민운동 할 때 어디 서명을 받아와야 된다, 뭔가 배지를 팔아야 된다 할 때 그냥 한 번에 휙 할 수가 있어요. 맞아, 그렇죠. 네, 돌리면 그 되니까 그분들의 그냥. 가족까지 하면 더 많고요. 뭐 또 배지도 애들 거 애들 학교 가방에도 하나 달아줘 뭐해 막 이러면은 평화소녀상 뭐 그런 배지 그런 거 많이 팔죠. 그래서 운동을 끊을 수가 없어. 정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 지금 뭐 운동 동호회 이런 데 다니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이게 규칙적인 훈련을 계속 하니까 기록 향상에 도움이 되고 목표치가 굉장히 높아진다. 맞아요. 네. 혼자서 하는 운동은 그렇게 자주 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힘들어요. 모든 운동이 맞아요. 힘들어요. 건강을 위한다곤 하지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예. 예를 뭐 빠지면은 아니 뭔 일 있어? 왜 안 나왔어? 맞아요. 이렇게 꼭 물어봐주고 예. 어머 또 선생님도 뭐 꼭 빠지면 문자 주세요, 톡 주세요 하고 선생님 먼저 오고 전화 오고 연달아 빠지면 이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지금 한번 찾아본 것에 있어서는 아까 그 연대감 소속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회원 구성 다양성에 따른 교류나 도움. 이거는 저는 확실하게 받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합창단에서 제가 잔디기계를 팔아서. 잔디기계? 생계하고 관련된 거야. 이게 제가 이렇게 합창단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끝나고 이제 차를 얻어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거든요. 네. 평소에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임원이 아닐 때라. 근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아이 진혁 씨는 저게 뭐 무슨 일을 하고 사냐. 이렇게 차에 탔으니까 이제 긴 길이니까 뭐 이런저런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좀 자세하게 얘기해보라고. 관심이 우리한테, 있었구나.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그런 거 좀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우리한테 그런 거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기뻤었거든요. 근데 더 기뻤던 건 그렇게 말씀해주신 분이 팔아주셨다는 거. 오. 본인이 산 건 아닌데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좋죠. 예. 그렇죠. 나중에 본인이 필요하면 100% 사시지. 예.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주셨던 다양한 정보 공유. 예.
아, 이 다양한 정보 공유 같은 경우는 여행 동호회나 물건을 사거나 할 때는 진짜 도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적용을 하면 눈썹 반영구 아니면 피부, 피부과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네. 네. 아니면은 뭐 폐렴 백신을 어디 병원이 지금 행사를 한다. 아, 이벤트가로 얼마다. 네, 네. 뭐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정보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썹 반영구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봐야지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해서 너 어디서 했니? 뭐 이렇게 되고 또는 내가 뭐 했을 때 만족감이 높으면은 야 있잖아. 내가 다 알아보고 했는데 여기도 알고 여기도 하고 해봤는데 네. 이 여기가 최고야. 봐봐봐. 봐봐봐. 하면서 이렇게 되면 진짜 저는 이렇게 해갖고 뭐 말을 못하지만 누구 뭐 남편 뭐 동생을 줄줄줄 뭐 진짜 많이 했어요. 이러니까 네. 맘카페도 동호회인데요. 맘카페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죠, 그렇죠. 지역 카페 다 있잖아요. 네, 그거 다 네, 동호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보가 되게 빨리 올라와요. 그러니까 네, 저도 사실 그런 데서 정보를 보고 직접 갔거든요. 전화하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요. 네, 그리고 인스타 보면은 다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통화를 해보고 느낌이 오는 데가 있어요. 네, 가격을 떠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또 다 보고 어디는 아, 이 사람들 잘한 거 다 갖다 붙인 것 같아 이렇게 믿음이 안 가는 데가 있고 어디를 이 사람 양력 보면은 아, 이 사람 진짜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 뭐 병원하고 연계돼서 하면은 더 믿음이 가죠. 내가 아는 병원이면. 네, 네 그래서 가게 됐어요. 동호회 좋아요. 예, 네. 이런 거 진짜 실제 실생활에 꼭 필요한 거. 이거 정말 막막하거든요. 왜냐면 다짐하든 하면은 원하는 모양 눈썹을 그리고서는 그냥 채우면 되는데 아, 또 저런 어린 애들은 네. 또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함부로 맞아요.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요즘 그 옛날에 갔던 데하고 옛날에도 십몇 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네네. 네, 여기 아이라인 그때 옛날에 한 거예요. 위에다 덧칠했지만 아이라인은 오래가요. 아이라인 그때 하고 뭐 저 눈썹은 안 했는데 그때 한 방법하고 요즘 유행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훨씬 세련되고 자연스러워요. 근데 옛날에 하셨던 분들은 그 기계가 비싸니까 아마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네. 그렇게도 했던 분들 또 하니까 나름 거기에서 그렇죠. 그 가격에 뭐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오실 테니까 맞아요. 네. 이렇게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눈썹 디자인까지 해주는 거예요. 눈썹이 저도 많지만 이게 완벽한 눈썹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 얼굴이나 이거 크기에 따라서 그쵸. 다 맞춰서 해주더라고요. 사람에 따라서 다시. 인상도 바뀌는 게 눈썹이니까. 네. 그래서 주위에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 얘기 듣고 가서 다 달라요. 눈썹이 다 달라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와, 가장 큰 성형이다. 다이어트가 가장 큰 성형이라고 했는데 눈썹 하나가 적은 비용으로 정말 가성비 좋다. 제가 새삼 느꼈어요. 특히 그 모나리자 눈썹 있죠. 눈썹 흐린데 심지어 잘 꾸미지도 못해. 이런 분들은 진짜 100%가 아니라 120% 해야지 돼. 아니, 저희 남편이 딱 모나리자. 아, 생각났어요. 남자 눈썹도 진짜 잘해. 어, 그래서 보니까. 다 찾아봤거든요. 인터넷. 그러니까 이건 동호회 저희는 뭐 아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서 했는데 눈썹이 다 판박이처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실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그치, 그치. 똑같이 하니까 다. 그 얼굴에 그치. 맞춰서 네. 하고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는지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쭉 찾아보다가 남자 눈썹 중에서 남자 얼굴 그 거기에 맞춰서 다양하게 나온 데를 찾아서 사실은 간 거예요. 그래서 꽤 만족스러워하죠. 지금. 잘 됐어요.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나아. 저희 사진이 없으니까 저희 그거는 상상에 맡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도움이 됐었어요. 합창단에서 저번에 한 4월에 야외를 갔었는데 단체 이동을 하니까 이동하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뭐 가족이나 딴 데 이렇게 따로따로 다니면 각자 자가용으로 자가로 해서 그냥 이렇게 맞아요. 가야 되는데 이런 단체 이동에서는 한꺼번에 다 퉁쳐가지고 버스 하나 대절해서 그냥 쫙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정말 정말 편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회를 나가거나 그럴 때 지방 대회를 가니까 예, 춘천에도 대회를 가고 대전에도 갈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멀잖아요. 근데 다 각자 그냥 차 끌고 와라 이러면 되게 힘들 텐데 버스를 한꺼번에 대절해서 한꺼번에 딱 가버리니까 이거는 위에서 그 몇몇 움직이는 사람들만 딱 투자를 해가지고 시간 투자해서 추진만 해주면 일이 그쵸, 끝나니까요. 그쵸, 그쵸. 예. 그리고 처음이 어렵지 계속 하다 보면은 거래하던 데 생기면 훨씬 편해요. 예. 쭉쭉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저의 경우인데 저는 이제 카드 만드는 일을 취미로 하고 있다 보니까 카드를 만들다가
사실 이것도 동호회 느낌보다는 그냥 조금 모임에 더 가깝기는 한데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 공동구매를 할 때가 있어요. 아, 예. 재료를. 예. 예. 그러니까 카트 만드는 경우에는 재료들이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은 더 많거든요. 뭐 종이도 훨씬 예쁜 게 외국계 많고 전문적인 이런 브랜드를 가진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것들은 다 동유럽이나 미국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그 정보를 이제 그쵸.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각자가 아마존으로 사든지 아니면은 직접 이렇게 딜을 해가지고 거기다 메일해서 나한테 보내줄래? 이게 다 외국어도 해야 되고 그쵸. 힘들잖아요. 근데 좀 하는 사람이 모으는 거죠. 나 이거 살려고 하는데 이거 살 사람 모아부터 해서 다 가격 책정하고 구매 최소 단위도 다 정하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그리고 최대한 그 구매할 때 어느 정도 많이 하면 더 이렇게 가격이 딜레이 깎아주는 예. 그런 게 또 있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 동호회 개념을 띄었을 때 가성비 챙기기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뭐 한 장보다는 10장, 20장, 100장 사면 다 더 세이브 되죠. 할인되니까. 네네. 그럼 지금 계속 이렇게 좀 좋은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동호회에 대해서 이런 면은 좀 안타까운 게 있다는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느끼신 게 혹시 있으세요? 그런 동호회를 들어갔어야지 느끼는데 뭐 그렇게 뭐 안 좋은 동호회 뭐 안 좋으면 동호회 안 하면 되니까 네. 네, 별로 그런 건 못 느꼈는데 이제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뭐 묻지마 산악회 뭐 묻지마 여행에서 그렇게 산악회에서 뭐 그래서 들고 싶어도 못 든다. 아까 네. 가이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정말 꼭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눈총 때문에 왠지 오해받을까봐 좀 신경이 쓰여서 못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어, 네. 그건 진짜 대표적인 좀 네. 산악 동호회 같은 경우는 진짜 좀 많이 좀 변질되게 느껴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쉬워하는 게 좀 사실은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옛날에 그런 걸 통해서 한번 강천산이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그 이제 그 전라도에 있는 산인데 네. 어, 산세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멋모르고 이제 갔는데 네. 그다음에 어 나 이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막 가려 그랬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남자 동기들이 이렇게 슬쩍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순간, 응?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내가 이제 못 간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아. 그럴 수 없죠. 예, 그 문제는 꼭 생기기 마련이네요. 묻지마 관광 뭐 산악회 이런 게 그 한차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몇 중에 몇몇이 그런 거고 예. 아닌 사람도 있고 섞인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예 그렇지 않은 데를 들어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그냥 멋모르니까 갔다 그냥 멋모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았어서 또 가려 했더니 이제 동기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는 아직 때묻지 않았으니 계속 때묻지 말거라.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산악회도 많을 텐데 일부 몇몇 그런 산악회 때문에 전체가 다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많은 동호회 중에서 유독 산악회가 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등산을 전 등산을 사실 혼자도 많이 가거든요. 네. 그 혼자 가다 보면 산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많이 간산만 가는 거죠. 혼자 갈 때는 딴 사람이랑 스피드 맞추기 힘들 때는 솔직히 혼자 등산 가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하긴. 근데 대신 그럴 때는 제가 가봤던 코스로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한 곳으로. 예, 그래서 내가 어느 지점까지 몇 시간 안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몇 시간 안에 여길 돌아올 수 있다. 이 계산이 서면 그거에 이제 맞춰서 의상이랑 예. 그 저기 뭐지 먹을 거리랑 다 이렇게 예. 딱딱딱 준비를 해서 그때는 그냥 완전히 그냥 산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내가 이제 본인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냥 운동하러 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그런 때는 산을 그렇게 크게 즐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막 깔딱고개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막 그렇게 힘들게. 그럴 땐 좀 재밌죠. 그러니까는 딱 그렇게 갈 때는 그런 가는데. 거를 재미로 느낄 정도면 이제 터서도 같은 거. 왠지 지금 전문가 포스였어요. 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시는데. 몽둥이 하나만 들면 되겠다. 간단하게. 누구든지 보기만 해봐. 마더 스틱 하나 딱 들고. 아까 그래서 말씀 듣는데 진짜 전문가 포스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근데 아까 그 산악동호회에서 한번 제가 이렇게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갖고 다니는 소지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뭐 특정한 표시를 하면 그게 그들만의 뭐 숨겨진 은어 같은 사인이 있대요. 아 그러면 나는 들어도 상관은 없겠구나. 네. 아니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그거를 사인을 줄 수
맛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뭔지를 모르면. 아, 그럼 그 사인이 뭔지를 지금 우리 다 모르는 거야? 어, 모르는 거예요. 세상 헛살았어. 아니, 그래서 산악동호회가 그래서 불륜의 온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북한산만 가고 있어요. 건강하게 건전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결국은 나쁜 점도 뭐가 특별히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사람 간의 관계인 것 같네요. 결국은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떤 좀 아 그분들은 그게 좋아서 가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취사 선택인 거야. 그게 좋은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고 아닌 사람은 안 하는 거고 동호회는 강제가 그렇죠.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지금까지 이렇게 동호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동물이라죠. 조금 쑥스럽고 샤이한 분들도 용기 내셔서 하고 싶었던 활동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매력만땅 DJ 주디님, 기술과 편집의 가희님 함께해 주셨고요. 오늘 방송 진행은 소녀감성 DJ 예쁜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 We never could have come this far I took the good times I'll take the bad times I'll take you just the way you are Don't go trying some new fashion Don't change the color of your hair You always have my unspoken passion Although I might not seem to care I don't want clever conversation Never want to work that hard I just want someone that I can talk to I want you just the way you are Need to know that you will always be The same old someone that I knew promise from the heart I couldn't love you any better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I just want someone that I can talk to. I want you just the way you are.